제가 가장 멋있어하는 기타리스트가 혹시 존 섹스가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타를 보고 존 사이크스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화이트 스네이크 팬. 아재. 네, 이라면은 진짜 아재예요. 이걸 보고 일단 이걸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아재고 존 사이크스를 안다 이러면 진짜 아재고 화이트 스네이크를 즐겨 들었다 이러면 정말 아재 바라아재예요. 그리고 엄청납니다. 자, 존 사이크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존 사이크스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야, 보니까 벌써 이제 59년생이시니까 이제 2019년이잖아요. 이제 환갑 되셨네요. 네. 그죠? 지금 환갑이 네, 되신 그럼요. 거죠? 네. 6, 7, 8, 9. 맞네요. 네, 그죠? 와, 환갑이네. 네, 존 사이크스 생각보다 젊네요. 나랑 별 차이 안 나. 그렇죠. 몇 년 네. 차이 안 나 네. 선생님이랑. 네, 존 사이크스가 진짜 뭐 멋있는 그런 어떤 뭐 외모도 사실 뭐 멋있었던 멋있죠. 시기가 네. 있었고, 네. 막 머리 치렁치렁하게 앞섭 다 풀어야 치고 레스폴 치는 걸 보면은 진짜 멋있었고 사실 화이트 스네이크 거를 저희도 되게 그 밴드 카피할 때 엄청 많이 했었어요. 예. 그 빈티지하고 참 하드락킹하고 멋있잖아요. 그게 예. 카피하면 그쵸. 티가 팍 나요. 그 있어요. 뭔가 그 내가 그... 나의 그 중2병이 치유되는 예. 듯한 예. 그 어떤 자결감 이런 게 있어요. 자결감. 하여튼 야 기타 친 것 같다. 아,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예. 되게 만족스러운 예. 그 느낌이 있죠. 그 사람의 어떤 허세 포인트를 정말 잘 어루만져주는 네, 정말 백사라는 그 이름에 예, 어울리는 허세 네. 포인트죠. 네, 어마어마한 그런 연주들을 많이 들려주셨었죠.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피카드의 형태도 그렇고 이런 까만색 레스폴도 그렇고 그때 당시 존 사이크스가 78 이제 레스폴을 연주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가져왔다 해서 존 사이크스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락킹한 사운드를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에피폰의 모델들 중에서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게 왜 있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거 되게 독특한 스펙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구하실 수가 없었던 스펙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규 생산 라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찍어내는 게 아니군요. 네, 일본 내수용. 그래서 일본 딜러가 에피폰 측에다가 요청을 한 스펙으로 우리나라에서 딜러 셀렉트 할 때 그게 우리나라에만 들어온 딜러 셀렉트이듯이 일본 쪽 딜러 셀렉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렇게 근데 되겠네요. 이제 워낙에 존 사이크스에 대한 오마주도 잘 담겨 있고 일단 픽업이 깁슨 더리핑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깁슨 픽업이 박혀있다라는 이 가성비의 메리트가 있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스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 어떤 수입업자가 이제 이걸 한국으로 갖고 오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미국 브랜드를 일본에서 특별 주문해서 중국에서 만든 거를 한국에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 글로벌하네요. 네, 굉장히 통합 동아시아 네, 네 통합 동아시아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브랜드인데 왜 동아시아 대통합을 이루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겠지만, 네, 네. 한중일이 지금 모두 엮여 들어가 있는 지금 뭐 충격적인 스펙의 에피폰의 78 레스폴 클래식입니다. 저는 존 사이크스 시그니처 깁슨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58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내기 끝판왕이죠. 이만해요, 이만해. 근데 요거는 넥은 이것도 80이긴 해요. 근데. 예, 넥은 좀 70년대 쉐입으로 했고 생긴 거는 그대로 했고 해서 네, 아주 그 뭐야 접근성도 높였고 무게도 좀 가벼워졌고요. 맞아요. 3.8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굉장히 합리적인 무게죠.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합리적이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이죠. 이 존 사이크스 시그니처는 아니에요. 시그니처는 아닌데 아닙니다, 그냥 아닙니다, 누가 아닙니다. 봐도 존 사이크스의 스타일을 어쨌든 참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타겠고요. 존 사이크스 ST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스타일의 기타에 할인이 많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게 건속가가 110만 6천 원인데 할인가가 75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아이, 싸다. 이게 최근에 어쨌든 에피폰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레스폴들 중에서는 꽤나 경쟁력이 있는 특별 예,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 그대로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목만 리미티드 에디션인 게 아니고 이 경로와 그 출처 게, 자체가 예, 리미티드예요. 리미티드예요. 기본적으로 그 해오신 분이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 해오셨대요. 어떻게, 네. 해경을 어떻게 피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불법적인 경로로 들어온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78 클래식 크롬 프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팩 1cm, 무게 3.89kg, 두께 48mm, 12프레드 뒤뚤레 80mm, 탑은 메이플, 바디는 마호가니. 4개는 이게 80mm나 되네요. 네, 80이에요. 아, C 프로파일 좀 적어도 그렇습니다. 네. C 프로파일 마호가니 넥이고요. 헤드머신에 그로버. 이건 뭐 네,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뒷면에는 뭐 딱히 뭐 별거 없이 그냥 반딱반딱한 블랙. 네, 마무리 마감을 보실 수 있고요. 지판에는 에보니가 올라가 있네요. 지판 공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로 깁슨 스탠다드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픽업에 다리 핑거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튜노매틱 스탑바 테일피스까지 전형적인 레스폴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팬더 트윈 리볼버에다 연결해 놨는데요. 지난 시간과 비슷한 느낌이죠. 더리핀 거니까. 예, 우렁차고 곱고. 네. 오, 이거. 75만 원짜리 소리라고 볼 수가 없는데. 엄청 좋은데요? 우리 은총이 따라하려다가 안 되는구나. 근데 이 지금 여기가 풀 볼륨이고요. 리어 픽업인데 되게 안정적인 뭐랄까 저음과 중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마샬로 바꿔왔고요. 되게 안정적이네. 야. 에피폰은 이 뭐든지 해프가 되게 좋아요. 네. 그 픽업 밸런스를 잘 맞춘 것 같아요. 아, 톤이 좋네요, 이거. 75만 원이라고 하기에 너무 고급진 톤이 나오는데. 되게 좋은데. 팬더의 레드락을 한번 유행이죠. 은총 씨도 치고 선생님도 치고 다 같이 치고. 사실 원본은 제가 쳤습니다. 네, 원본은 이노 씨가 분명히 이노 씨 바로 거의 뭐 동아시아 대통합과도 같은 버즈비 리뷰어 대통합. 네. 이거를 그리고 하루에... 심지어 요새 인트로 그것도 아니야. 옛날 인트로잖아. 옛날 인트로. 근데 이걸 안 치면 뭐가 허전해요. 네, 그렇죠. 이것도 곱네. 고와요. 아주 고와요. 아주 좀 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익스플로러로도 같은 모델이었잖아요. 네, 픽업이 더리핀 거였잖아요. 아주 익스플로러에 비해서 좀 더 시원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익스플로러가 좀 이제 진득하고 네, 풍성한 느낌이라면 네. 이건 좀 더 쫙 뻗는 느낌. 네. 좋네요. 오히려 더 대놓고 락킹해요. 네. 아주 그냥 더리핀 거예요. 네. 근데 야. 익스플로러랑 비교하면 가격은 반값. 반값. 네, 반값. 70. 이거 예, 정말 잘 나왔네요. 이거 탑내서 가져올 만한 스펙이긴 합니다, 정말. 예, 진짜로 이거 네. 기가 막히네. 미국 브랜드를 일본에서 주문해서 중국에서 만든 다음에 한국에서 파는 기타.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반주에다가 바로 붙여갖고 볼까요?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자, 같은 반주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샤. 야, 대놓고 더 락킹한 느낌? 대놓고 쭉 뻗는 느낌이 있어요. 네. 쭉 뻗는 느낌. 그렇습니다. 화이트 스네이크 지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그 허세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운드. 그 화이트 스네이크 음악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78 레스폴 클래식 크롬 프로. 멋있는 사운드, 멋있는 외관 잘 봤고요. 저렴한 가격 75만 2천 원. 그렇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주시죠. 저는 이 거울 픽가드 있잖아요. 저는 거울 픽가드 성애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울 픽가드. 거울 픽가드 성애자입니다.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다 하시고 나서 결국엔 픽가드에 포커스를 네, 픽가드 맞춰주셨어요. 이게 이거를 저걸 줬어야 되는데 나 블랙이 답이다를 줬어야 되는데 저게 블랙이래서 아. 근데 네 그렇죠. 거울 픽가드. 예.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미국 기타를 일본에서 주문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파는 기타. 저는 세계 평화 유지 기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평화 유지 기타. 네, 세계 평화 유지군 같이. 네. 이 정도면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품질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저렴한 높고, 가격으로 가격도 네. 좋고 무게도 딱 좀 스탠다드하고 그렇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뭐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면서 집안에서의 불화도 미연에 네. 방지할 수 있는 외관이 뭐 일단 뛰어나니까요. 외관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 평화 유지 기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점수 드릴게요. 점수. 짜르링. 자, 몇 대? 몇? 9.0.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고득점. 이거 뭐 9.5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정도의 퀄리티 가성비였습니다. 이거는 하드쉘은 없는 모양이에요. 하드쉘은 없고 저런 지갑에다 넣어주는 모양인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갑에다 넣어드려요. 지갑이 깁슨 거보다 좋아요. 네, 에피폰이 뭐가 조금 더 좋아요. 네. 하드쉘도 더 이쁘고요. 좋습니다. 네, 지갑에 넣어드립니다. 네, 그 팬더 멕시코 그 사람들은 이걸 우리 버즈비 TV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네. 그거 좀 지갑 좀 바꿔주시죠. 네, 이제 안 보시는 걸로 판명이 났죠. 거의 10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뭐.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뭘까요? 우리 예고편 또 에피폰입니다. 네, 리미티드 에디션 레스폴 트레디셔널 3인데 색깔이 기가 막힙니다. 네, 요거는 이제 픽업이 57 클래식 지브라 시리즈가 장착이 진짜로? 되어 있는데 57 클래식 지브라 브릿지 슈퍼 57 지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50만 4천 원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레너드 스키너드 기타인데 이 정도면 네, 근데 과연, 50만 4천 원이면 네. 과연 다음 시간에도 9점대의 가성비를 유지해줄 수 있을지 75만원도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50만 4천원 네.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요새 쉑터 때문에 많이 배우셨죠 계속 기다리세요 네 다음 시간에 50만 4천원짜리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우리가 안 일어나